내시경을 넣어보고 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엔진이 깨진 것 같다고. BMW F30-320i 차량. 차량은 계속적으로 1번 실린더에 실화가 있다고 해서 딜러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엔진 교체 진단을 받았대요. 일단 진단기 먼저 꽂고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주행거리랑 한번 볼까? 320i 2012년식이고 76,000km밖에 안 탔네. 76,000km 주행한 차량이에요. 딜러에서 진단받은 종이는 안 보이네요. 일단은 진단을 좀 해볼게요. DME에 고장 코드가 있고 랜덤 미스파이어랑 1번 실린더 1번 쪽만 계속 떠 있네. 시동 한번 걸어서 볼까?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시동을 한번 걸어서 엔진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덜덜덜덜 떠네. 빵! 빵! 더 빠지겠는데? 빵! 엔진이 이렇게 지금 떨고 있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1번 실린더만 계속적으로 실화가 일어나서 아마 코일도 바꾸셨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볼게요. 뜯어서 점화 코일을 새 걸로 교환했네. 새 거지? 새 거요. 딜러에서 새 걸로 다 바꿨나봐. 플러그를 한번 빼볼까요? 한번 빼보자고. 피스톤에 뭐 안에 뭐가 있다고 했거든. 뭐야 이거 그냥 젖어있네. 이거 뭐야? 원래 이렇게 동아시아가 껴져? 플러그에? 젖었네? 이 안에 연소실만 좀 한번 보게. 벽이 안 보이네. 근데 여기가 젖었어. 이게 그냥 실화가 일어나니까 젖었구나. 이게 벽인데 벽이 보이질 않네. 잘 안 보여. 이게 지금 제가 타이밍 돌린 거거든요. 화소점이에요. 일단 내시경 검사로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 일단 밸브를 보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어 보여요. 이걸 보고 이제 쇳가루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카본 같이 보여줘요. 제가 봤을 땐 압축압력을 측정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번 압축압력 한번 측정해 볼게요. 시동 한번 걸어봐. 새로 쳐봐봐. 응? 됐어. 150까지 나오는데 120이 첫 번째 150. 이거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엔 2번 실린더의 압축을 측정해 볼게요. 해줘 봐봐. 응? 됐어 시동. 이게 처음에 150은 똑같아 압축은. 근데 초기에 올라가는 거는 1번이 좀 느리긴 한데 피스톤이 아마 젖어서 그런 것 같아. 전체적인 압축은 똑같아 150. 똑같아요? 똑같으면 엔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인젝터를 2번하고 1번하고 바꿔서 1, 2번을 바꿔서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피스톤이 젖어서 지금 그럴 수도 있거든. 지금 요 정도 차이는 인젝터 바꾸기가 쉽죠? 쉽나? 요거만 풀러가지고 인젝터 스왑을 1, 2번을 해가지고 자 이제 찍으려니까 사이키가 되네. 자 일단은 인젝터를 1번과 2번을 스왑해 놨어요. 이 상태로 시동을 걸어서 몇 번 실린더에 실화가 다시 뜨는지 확인을 해보면 인젝터의 불량인지 엔진의 불량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차량도 아침에 갑자기 입고가 되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실린더에 덜컹거림이 있다고. 덜컹거림이 되게 말이 이상하다. 그치? 네. 보통 우리는 구조 실화 그러는데 그쵸. 되게 직관적인 용어인데 덜컹거림. 덜컹거림 우리는 이제 덜컹거림이라고 얘기할까? 상업적인 느낌. 그러니까 인젝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인젝터를 우리가 챙겨놓은 걸로 하나 교환을 하고 있어요. 확인을 하려고 740Li.
지금도 엄청나게 차가 떨고 있어요. 1번이 미스파이어가 있었던 거였고, 이제 한번 진단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직 진단기가 활성화 안 되는데 지금 전선걸음은 2번 코일을 빼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1번 코일을 빼면 덜덜덜덜덜덜 덜덜죠. 그러면 인젝터가 불량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일단 고장코드 다시 한번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인젝터 두 개를 1번과 2번을 스왑했는데 지금 실린더 2번 분사 오프댐이 떠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한 거는 인젝터를 스왑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인젝터의 불량으로 진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젝터 교환하면 멀쩡해질 것 같고, 초기 진단은 뭐 내시경을 넣어보고 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엔진이 깨진 것 같다고. 인젝터 교환을 하고 작업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인젝터가 도착을 했고요. 인젝터 요 아시아랑 이 제품 포장이 벌크 포장 같이 보여. 지금 2번에 꽂혀 있는 거지? 네. 현재 이상 있는 게. 네. 2번에 꽂아놓고 다시 원위치 안 한 거지? 네. 2번 인젝터를 교환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1번에 꽂혀 있었는데 이 인젝터를 2번으로 스왑했었기 때문에 지금 2번으로 고장난 인젝터는 가 있고 인젝터 교환은 2번 인젝터를 교환하게 되는 거죠. 이거 엔진 바꾸라고 했으니 센터에서 얘기 들었어? 얘기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네. 이거 코일 막 처음에 산소 센서 바꾸고 부조하니까 그 다음에 점화 코일하고 플러그 바꾸고 한 200만원 수리를 했대. 그러고 나서 증상이 커지니까 이제 엔진 안에 보니까 쇳가루가 보인다고 그래서 엔진을 바꾸라고 견적을 줬다는 거야. 가져왔는데 인젝터 나갔어. 인젝터만 스왑해보면 되는 건데 얘가 아마 기름을 막 퍼부었던 것 같아. 안에 다 젖어 있더라고. 뭐 눈으로 본다고 확인이 되는 게 아니니. 자, 요게 2번에서 빼낸 인젝터고 요게 새로운 신품 인젝터예요. 어? 이렇게 해야지 똑같구나. 자, 동화샷 끼고 이 와샷 끼고 가스켓이라고 해야 되나? 끼고서 조립해주면 되고 인젝터에 매뉴얼이 들어가 있네. 한글은 없어. 한글이 없는데 다행히 일본어도 없다. 어? 아닌데 이거 1호 있네. 일본말은 있는데 한글이 없다고? 없네. 아, 재수 없네. 장갑 위에다 수술용 장갑을 꼈네. 네. 그 김장용 장갑이잖아. 그래도 빨리 재고 소진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 그 검은 게 안 들어와가지고 급한 대로 샀더니 쓰레기네. 사야 되는데 진단기 때문에. 아, 사셔야 된다고요? 아니 여기 새거 좋은 거 해고 저거 다시 밀고 하드 큰 거 해서 원암에 전용 진단기 좀 다시 바꿔주고 그냥 이번 달 수익을 포기했어 내가. 아. 마음 비웠어. 아. 장비나 사게.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게의 평화를. 그래서 저 장비 쓴 거야. 아. 에이 씨발 이번 달엔 그냥 포기하자 그러고.
배터리야. 시동 걸어볼까? 걸어봐요. 자, 키온. 키온. 자, 시동 걸어봐. 느낌이 좋네. 네. 그치? 안 떨지? 야, 뭐, 1300만원. 끝. 마무리하고 출고 준비하자고.